좋아하는 떡국 그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랑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꽃을 좋아하는 떡국 그리기를 할 건데요, 꽃을 좋아하는 떡국 캐릭터가 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떡이에요, 떡. 왜 하필 떡으로 그리냐고요? 그건 바로 덕후를 덴발음으로 발음하다 보면 떡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떡을 이용해서 떡후 캐릭터를 표현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꽃떡후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잡으세요. 빨간 튤립 같기도 한데요, 표정이 너무 예쁘죠? 이 꽃도 꽃떡후가 너무 좋은가 봐요. 너한테서 딸기 같은 향기가 나. 뭐라고 꽃떡후? 꽃이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아름다운데 향기마저 너무 좋아서 꽃이 너무 좋다고? 그랬구나. 오늘은요, 꽃떡후와 함께 사계절에 피는 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피는 꽃이 다르다고 해요. 꽃떡후, 봄에 피는 꽃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줘. 어? 이 모양은 꼭 바람개비 같은데? 바람 불면 돌아가는 바람개비 말이야. 바람개비를 닮은 이 꽃 이름은 개나리. 개나리구나. 어? 이 많은 동그라미들은 다 뭐지? 구슬인가? 오잉? 이번엔 또 뭐야? 웬 동그라미? 동그라미 쟁반인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깜찍한 꽃의 이름은 뭐니? 아, 봄에 동백나무에서 빨갛게 피는 꽃이라고. 아, 그래서 동백꽃? 동백꽃으로 불리는구나. 뭐라고? 향기도 엄청 달콤하다고? 으아, 맡아보고 싶다 나도. 꽃다쿠야, 여름에 피는 꽃도 소개해줘. 에? 이렇게 뾰족뾰족 뻗친 머리 같은 꽃은 뭐지? 이건 마치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뻗친 머리 같잖아. 뭐라고? 이 꽃은 햇님을 아주 좋아하는 꽃이라고? 아, 나 그런 꽃이라면 알고 있는데. 설마, 설마, 설마. 해바라기? 우와! 정답! 딩동댕! 해바라기구나! 햇님을 엄청 좋아해서 진짜 해를 닮았네. 떡후, 너 또 여름에 피는 꽃 뭐 보여줄 거야? 엄청 꼬불꼬불하게 그리는데? 또 꼬불꼬불? 복잡하기도 생겼다. 아직 안 끝났어? 이 꽃은 어떤 특징이 있어? 너무 예뻐서 꽃들의 여왕이라고 불린다고? 그런 꽃이 있단 말이야? 어? 나 이 꽃도 본 적 있는 것 같아. 설마, 설마 내가 아는 장미꽃? 오, 장미꽃이 여름꽃이었구나. 꽃의 여왕답게 진짜 화려하고 예쁘다. 우리 엄마 브로치로 달아드리고 싶다. 꽃떡후, 이번에는 가을꽃을 소개해줄거지? 가을꽃은 뭐가 있어? 어? 이건 마치 콩나물같이 생겼는데? 무슨 꽃에 콩나물이 이렇게 많다?
꼬대의 이름이 뭐야? 뭐라고? 분꽃? 아, 이 꽃의 이름이 분꽃이구나. 뭐라고? 이 식물의 씨앗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분꽃이라고 부른다고. 정말 신기하다. 아주 아주 먼 옛날 여인들이 이 가루를 얼굴에 발라서 화장을 했다니 정말 놀라운걸? 게다가 향기도 좋다고? 진짜 진짜 훌륭한 꽃이구나. 나도 가을에 이 분꽃을 본다면 한번 화장해보고 싶어. 난 이제 이 꽃을 보게 된다면 분꽃이 아니라 흰 가루꽃이라고 부르고 싶어. 흰 가루꽃. 어때? 이름 멋지지? 그럼 분꽃 말고 또 다른 가을꽃이 한번 보여줘. 지금 보여주는 이 꽃은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정말 정말 기대되는데? 어, 톱니 같은 꽃잎이 여러 개 모여있나 보다. 이 꽃잎이 가을바람에 흔들려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 있냐고? 아마 오늘 이 꽃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턴 보이지 않을까? 이 꽃 이름은 코스모스. 코스모스구나. 이제부터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그런데 이제는 겨울에 피는 꽃을 보여줄 차례잖아. 어떻게 겨울에 꽃이 핀다는 거지? 그 추운 날씨 말이야. 나는 오리털 잠바를 입고 나가도 너무 춥거든. 그런데 꽃잎은 아무런 잠바도 안 입는데 어떻게 버티는 걸까? 겨울꽃답게 정말 뾰족뾰족한걸? 뭐라고? 이게 꽃이 아니라 이파리라고? 그런데 왜 꽃이라고 소개한 거야? 겨울이 되면 이 이파리가 글쎄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밑에는 초록색, 위에는 빨간색이어서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그런 나무가 되는구나. 멋지다.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은 뭐야?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로 불리는구나. 정말 멋지다. 나도 겨울에 한번 길러보고 싶어. 다음으로 보여줄 겨울꽃은 어떤 꽃이야? 어? 이름만 들어도 겨울 느낌이 물씬 풍긴다고. 어떤 꽃일지 진짜 궁금한데? 그런데 꽃이 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로 꽃이 핀다고? 부끄러움이 많은 꽃이구나. 고개를 숙이면서 피는 이 꽃의 이름은 크리스마스 로즈. 겨울 느낌이 물씬한걸? 짜잔! 이렇게 꽃덕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색칠도 해줘야겠죠? 꽃덕과 함께 색칠 파티 시작! 이예! 이예! 우후! 우후! 짠! 봄에 피는 꽃이 있어! 노랑! 노랑! 개나리형! 병아리를! 또 닮았지? 뭐였더라? 햇님 햇님 좋아 좋아 열정 가득 해바라기. 이제 속았네. 씨앗도 색칠해줘야죠.
아구, 여름에 피는 꽃이니까 다시 초록색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직 안 익었거든요. 씨앗은 가을이나 시큼해진다고요. 여름 여름 정열 가득 여름 꽃을 소개해줘. 너무 예뻐 꽃의 여왕 장미 장미 꽃이라네. 그럼 이제 가을 꽃을 색칠해줘. 봤나 봤나 들어봤나 분꽃 분꽃 가을 분꽃 씨앗에서 불이 나와 이걸로 화장도 했대요. 머스 머스 코스 머스 가을 가을 대표꽃 하늘 하늘 톱니 모양 꽃잎이 특이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꽃 포인 포인 세티야 빨간 빨간 세티야 초록 초록 잎사귀 겨울 되면 변신해 빨강으로 변신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딱인걸. 고개 숙인 장미꽃 부끄러운 장미꽃 이름은 정말 예뻐요. 바로바로 크리스마스 로즈 크리스마스 로즈 생김새가 오묘해 멋쟁이 겨울꽃이라네. 자 이렇게 해서 겨울꽃까지 모두 색칠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꽃다구를 색칠해볼까요? 색칠은 즐겁다 색칠은 재밌다 색칠은 즐겁다 색칠은 재밌다 뿅. 이제 포토크에게 그림자만 넣어주면 거의 완성이 돼요. 토크야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오늘 꽃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 네가 왜 꽃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부끄러워하기는. 네 지금도 충분히 예쁘지만 거기에다가 마법을 조금 뿌려볼게요. 바탕에 꽃을 뿜뿜 뿌려뿌려 훨씬 화사하죠? 여기다가 꽃 떡구라고 글씨를 써 넣어줄 거예요. 더 눈에 잘 띄라고 하얀색으로 테두리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짠! 꽃 떡구 글씨도 완성! 이제 조금 옮겨서 옆에다 놓고 꽃에다가는 포인트를 줄 거예요. 크리스마스 로즈 뿅! 빨간 잎 포인트야 뿅 코스모스도 뿅 그리고 분꽃도 뿅 여름꽃 장미도 뿅 해를 좋아하는 해바라기도 뿅 매혹적인 동백꽃도 뿅 마지막으로 개나리도 뿅 훨씬 더 멋져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꽃다크 완성!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그랬다면 좋아요 뿅 구독 버튼도 뿅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떡으로 만나요. 그럼